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주식 기초 강의 45회, 사업가의 마인드를 가지고 투자를 하자에 대해서 한번 방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제법 오래간만에 지금 방송을 창을 열었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인근에서 제가 우리나라 주가 지수 상당히 고점이기 때문에 수급 상황을 잘 봐야 되고, 우리나라가 전고점 돌파하고 신고가 가려면 기관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지 않으면 힘들다. 그리고 상당히 고점 부위이기 때문에 흔들림에 좀 유의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자, 불과 뭐한달 이내에 지금 그 상황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자, 여기서 뭐 찔끔 올라가다가 이제 엄청 깨버렸죠. 자, 여기 이전에서 잘 보이지 않던 장대 음봉들을 시연하면서 20일, 60일 다 깨버렸습니다. 물론 여기 121선, 여기 코스피거든요. 자, 2200, 요 라인은 뭐 단기간 지지하겠습니다만 이렇게 반등하다가 자, 많이 안 밀리고 이중바닥 형식으로 자, 121에 지지를 받는다면 다행이겠으나 상단에 올라왔을 때 이제 60일, 20일, 5일에 세 가지 단기, 중기, 이평선들이 이제 저항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 세게 밀려버리면 이제 2200 초반도 이제 안심할 수 없다. 이런 상황이 되겠죠.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인근에서 장대 음봉 이후에 자, 21선 깨고 난 다음부터 흔들림 상당히 예상된다고 말씀드렸고 자, 반등했으나 전고점 돌파를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 자, 이제 본격적으로 조정받고 있죠. 자, 일별 동향을 먼저 한번 보시자면, 이렇게 보시면, 코스피가 외국인이 이제 매도로 돌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자, 뒤늦게 이제 기관은 매수에 동참을 하고 있고요.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이 매도로 돌아섰고, 기관은 매수. 자, 이러한 것은, 선물 옵션, 누적 포지션에서도 알수 있습니다. 자,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우리나라 신고가 가려면, 기간 외국인, 쌍끌이 매수가 들어와야 된다고 했는데, 6월달 정도부터, 지금 8월 중순이니까, 6월, 7월, 8월, 두 달간 정도의 수급을 보자면, 자, 외국인이 코스피입니다. 외국인이 사줄 때 지수는 올라갔었고, 그때 지금 기간은 매도 포지션이었거든요. 자, 이제 손바뀜이 나오긴 하나, 자, 고점에서 외국인이 던져버리니까, 지수는 빠지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도 외국인이 좀 사줄 때는 지수가 올라갔었는데, 자 이제 매도세로 사주던 걸 줄여버리니까 빠져버리죠. 이것은 기관은 아까 코스피 종목들은 매수에 좀 동참을 해줬었는데, 이것은 크게 매수에 동참도 해주지 않습니다. 기관 외국인의 물량을 개인이 다 받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뭐큰 하락폭이 코스닥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이러한 시그널들을 제가 예전에 말씀을 좀 많이 드렸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선물 포지션인데요. 선물 외국인이 매도 포지션 잡다가 환매수의 조짐이 좀 보이긴 했으나 다시 던져버리니까 매도 쪽으로 틀어버리니까 훅 빠져버리죠. 자, 그리고 콜옵션은 외국인은 매도 때렸습니다. 콜옵션은 올라가야 매수한 사람이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는 누가 했었습니까? 개인과 기관이 했었죠. 그러면 콜옵션 매도를 한 외국인은 지수가 빠졌기 때문에 수익이 난 겁니다. 콜옵션 매수는 지수가 올라가야 수익이 나고, 콜옵션 매도는 프리미엄을 먼저 받고 지수가 올라가지 않으면 수익이 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수익 챙기고 환매수하고 있고요. 자, 풋옵션은 반대로 외국인이 포지션 늘어놨던 것을 수익 내는 것을 차익 실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빠졌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그렇죠? 그러니까 차익 지금 파생에서도 지금 제가 보기에는 외국인은 수익이라고 제가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다른 세부적인 내용들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제가 이러한 흔들림이 나오기 전 이런 부위에서 제가 누차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을 한번더 말씀드리는 건데, 자, 이런 고점 부위에서 준비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분들이 지수가 흔들림이 예상이 되는데 불과 며칠 한 보름 정도 상승 가는 척 하다가 그냥 대밀어 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제 말이 크게 틀린 게 아닐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부분 제가 좀 말씀드리고자 어느 정도 눈으로 확인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요. 물론 뭐 지정학적 리스크, 요즘 북한하고 미국하고 물론 한국이 배제되는 듯한 느낌이 참 웃기긴 하지만 북한 핵 문제라든지 한반도 전쟁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지정학 리스크도 좀 있고 그런 부분들 때문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조정받을 때가 돼서 그런 빌미가 쉽게 말하면 울고 싶은데 뺨을 한대 때려준 거거든요. 자, 제가 여기 부위에서 말씀드렸을 겁니다. 큰 포지션을 잡고 있는 기관 외국인들이 한 번에 포지션 바꾸기 힘들거든요. 그러면 포지션을 바꾸려면 많은 자금이 들어가 있는 현물도 중요하지만 파생해서 포지션을 좀틀 시간을 줘야 되기 때문에 가는 척또 밀리는 척 하다가 가는 척 이런 부위에서 보면 횡보의 시간들을 많이 거쳤고 상승을 하더라도 이렇게 전고점을 뚫게 되면 상승을 크게 해야 되는데 크게 상승하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모습으로 상승했을 때, 자, 빠질 때는 이렇게 조정받을 때는 엄청나게 큰 하락폭을 가지면서 빠진다. 자, 이것을 미리 좀 대비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러한 부분들 미리 예측이 좀 가능해야 되고, 그리고, 이러한 고점 부위에서는 내가 준비가 많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고점에 있는 주가들을 무턱대고 잡아버리면 상당히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많이 상기시켜 드리기 위해서 제가 꾸준히 방송을 했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주제가 사업가의 마인드로 주식 투자를 하자인데 스스로 한번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과연 직장인도 계실 테고 아니면 또 자영업자도 계실 텐데 아니면 우리가 집을 하나 살 테. 산다든지 아니면 어떠한 뭐 중고 자동차 하나 아니면 냉장고 하나 1,200만짜리 냉장고 하나를 사거나 세탁기 하나 사거나 이렇게 할 때도 우리가 엄청난 발품을 팔고 많은 분석을 통해서 가격 비교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과연 우리 주식 투자 몇 천만 원씩 투자하면서 책한권 보지 않고 그리고 나름대로의 모의 투자라든지 가상 예, 시나리오를 작성해서 이렇게 준비를 한번 제대로 해보지 않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제 주변에.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마 한번 되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만큼 준비하시고 지금 투자에 임하고 계시는지. 자, 오늘은 사업가의 마인드로 주식 투자하자 방송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작은 손실에 지금 처해 있거나 아니면 수익 부분에서 많은 부분을 그냥 좀 반납한 부분이라면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마음 자세를 가다듬고 좀 공부도 하시고 마인드 다시 한번 되잡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죠. 바이바이.